운조 커피. 저희 유튜브 시작하면서 굉장히 초반부터 광고를 해주셨더니 운조 커피 향 좋고 맛 좋고 운 좋은 운조 커피. 지금도 또 한잔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애정이 가더라고. 이거를 저만 먹을 때 하고 네? 우리가 그 사경인 회계사 겨울 특강에 함께 또 3주 전부터인가 저희가 전부터 따라드렸죠. 네. 우리가 직접 물을 끓여가지고 네. 드립을 해드리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잔씩 드리고 나니까 더 애정이가. 아 그럼 여러분도 네. 이 커피를 또 여러분만 드실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께 네. 한 잔씩 권하시면 또 내일도 저희가 커피 서브를 나갑니다. 내일요? 내일. 아 내일 아 네? 제가 깜짝 놀랐네 네. 오늘 저녁 얘기신 줄 알고 네. 네, 내일도 저희가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2%가 오랜만에 어제인가 카톡을 보내서 아 김선배 그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초급 중급 고급 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뭐 뭐라 그래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초급을 뭐라 그러더라 기본 그리고 중급을 실전 네 그리고 고급을 심화? 완성 완성. 네, 뭐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은 취지다. 이렇게 바꾸라. 여튼 초중 고급이라는 거에 너무 가늠치 마십시오. 네. 자, 겨울 아카데미 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정프로도 토론회 오시죠? 오늘 저녁이요? 맞죠? 제가 갈까요? 아니 뭐 아니 내가 사회는 보는데. 네. 아니 나도 토론자 중에 또 같이 하는 건데 정프로가 저 장례 정리 겸 장례 아나운서 역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상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어떤 뉴스들을 짚어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전자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까? 네. 삼성전자가 네. 아니고요. 삼성그룹 그룹 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요. 네. 그래서 이게 때라서 한간에는 야 이거 파기환송심 이거 양형 낮추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노조에서도 그런 뭐 네, 주장을 한다고 그, 하던데 왜냐하면 이제 뭐 시점이 그렇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네. 뜬금없는 갑자기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건데 그 준법 감시위원회의 그 수장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현재는 뭐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이름이 읽으실 거예요. 김지영 전 대법관입니다. 근데 김지영 대법관이 비교적 이제 대법관들도 이제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김지영 대법관은 비교적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대법관 물러난 이후에도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도 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 신고리 5692 공론화 위원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논란이 되고 이게 진보 보수가 좀 대립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보 쪽에서 이 규명하고 뭐 진상조사라고 이런 쪽에 앞장섰던 분이라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김지영 위원장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게 될 이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위원들도 대부분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 또 진보 언론인 출신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삼성이 가지고 있는 지금 노조가 생기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조의 문제라든지 또 이 경영권의 승계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뭐 삼성그룹의 경영 전반적으로 준법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김지영 위원장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그래서 많이 사양을 했다 이거예요. 어차피 보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게 되면. 네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전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네, 삼성에서는 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그 여섯 분의 위원들도 삼성에서 관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출범 당시의 어떤 취지가 계속해서 지켜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걸 하려면 제 생각은 네. 그래요. 이런 걸 하려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파기환송이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죠? 재난 오해를. 아, 그렇죠. 이걸 왜 이 시점에 하는가? 아니면 미리미리 하든가 아니면 그 시점을 넘겨서 하면 오히려 더 진정성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받을 일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사실상 이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법적인 분쟁도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하는 데가 대법원이고 대법원의 그렇죠. 이제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대법관 아닙니까? 이거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도 뭐 평생의 법관으로서는 평생의 명예고 그죠?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대법관 제도가 이제 연방 대법관 제도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요 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법관이 good behavior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한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 몇 살 뭐 이런 거 없고 없어요. 몇 년 이런 거 없고 네. 선한 행동을 하는 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 종신제라는 얘기인데 네. 단 의회 탄핵을 받는다든지 검찰의 기소를 받는다든지 이런 선한 행동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물러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나가는 건강상의 문제 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연 대법관 출신이 개별 기업 단위에서 준법감시 아무리 이제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 이 어떤 그 명예를 지켜야 될 자리 물론 이제 이런 걸 한다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성 장군 출신이 무슨 예? 뭐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거 큰한 일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자체로서 네. 끝까지 다 그 분야에서 명예를 지킨 건데 뭐 그런 거라든지 자꾸만 그 뭔 일을 더 하려고 하는 예,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 기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삼성에서 만들지만 삼성그룹 차원에서 어떤 뭐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내부에 혹시 있는지를 네. 외부에 알리는 뭐 이런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 대법관이 위원장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간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듀폰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뭐 세계 최고의 화학회사죠. 네. 그런데 예. 여기가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우리나라 예. 내에 만든다. 예.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현지 시각으로 부재죠.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존 캠프 듀폰 전자 이미징 사업부 사장이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충남 천안에다가 이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2021년까지 총 2,800만 달러 약 330억 정도를 들여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포토레지스트가 지난 여름에 이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던 세계 소재 품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때도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고난도의 공정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빨리 못 쫓아갑니다라고 했던 게 이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인데요. 이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사실 EUV 공정에 들어가는 이 포토레지스트가 우리 미래 이제 반도체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걸 막은 거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이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브라크립톤이나 브라아르곤 이런 포토레지스트는 일부 우리 국내 기업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EUV용만큼은 미세공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더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이 듀퐁에서 이제 한국을 진출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듀퐁은 이거 원래 잘 만드나 보죠 그러면? 이런 게 기초적인 기초 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신이 있다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전 세계 화학 이 그 소재의 어떤 매출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도체, 네, 반도체 부분에 꼭 필요하지만은 듀폰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하나의 품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90% 이상을 다 일본에서 사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가
예를 들면 JSR이라든지 도쿄옥카공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듀퐁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더라도 신규로 뭘 공장을 만들어 놓고 안 사주면 그 공장 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주는 업체가 어디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네. 한국의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서 이렇게 한다면 사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천안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탕정이라든지 또 뭐 이 반도체 공장하고 바로 지금 거리 아니겠어요. 거기가 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이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일본에다 팔 데는 없어요 거의. 더 눈물 나겠네요. 네. 괜한 일 한 거예요. 괜한 일. 그래서 사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우리 그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국내에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일본의 경제 이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이게 바로 FDI입니다. 듀폰이 한국에 자기 투자. 돈을 가지고 천안에 공장을 짓고 그러면 미국 사람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핵심 기술 인력이나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장에 고용이 일어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소부장 산업뿐만 아니라 2차제 우리 FDI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어떤 그 촉진책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추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슈퍼챗이 예. 자꾸 여러 건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10만 기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 10만 명 돌파.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저희가 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좀 다뤘던 뉴스긴 한데 중동 위기. 근데 중동 위기가 오면 늘 얘기하는 게 오일쇼크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깨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지 정프로가 중동에서 뭐 전쟁 나고 그래도 유가 안 오릅니다 이건 아니 정스밴드 네 어제 그냥 채팅창에 뭐 정스밴드 일색이대 네, 5563이라고 네. 네, 정스밴드가 좀 너무 겁난다는 분들도 아니 이게 많이 들으니까 세뇌가 된대요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아 그래? 아 근데 네. 일견 합리적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사실상 중동발 위기, 중동의 전운이 감돈다. 이러면 우리가 뭐 중동에서 뭐 한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첫 번째는 야 이 중동에서 뭐 전쟁 나오고 그러면 기름값이 확 뛰어본 야 이거 오일 쇼크 뭐 이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기름 한 방울 뭐 조금 난대요. 포항에서 뭐 몇 드럼통씩 난다는데 네. 그 아빠네. 그런데 어쨌든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 최대의 지금까지는 원유 수입처가 걸프만 해안 그쪽이란 말이에요. 예. 이란, 이라크, 네. 뭐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유 수급의 차질이 있고 국제 유가가 앙등해 버리면 우리는 국제 유가에 의존해서 국제 기름에 저 원유에 의존해서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당연히 타격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중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카타르에서 그 LNG 그거 선 뭐 100척, 60척 한다는데 언제 나오나? 만약에 이게 앙등해버리고 뭐 지정학적 그럼 뭐 이게 문제가 생길 거다. 네. 이런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안 좋은데 그런데 국제유가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중동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뭐 반파가 됐다. 그러면 그때 바로 100불 가는 거예요. 원래 옛날로 치면.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중동의 오일 패권이 실질적으로 이제 와해된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워낙에 많이 생산하고 네. 지금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로 이제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공급의 무려 13%가 미국산 원유예요. 네네. 네.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원유 수출국이었던 1967년도에도요.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 발발했는데 네. 오일 쇼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가 이 원유 시장에서의 어떤 위치가
이 오일 쇼크를 줄 수 있냐 안 주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어저께인가요 빠질 때도 가파르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오버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될 때지 네. 거기다가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동에서 위기가 나더라도 그게 오일 쇼크로 바로 이어질 그런 어떤 기제가 많이 끊어져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놓고 보십시다. 중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오일 가격 국제 유가가 거의 미동도 안 한다라는 전제가 맞다면 이게 정말로 위기로 갈 것인가. 네, 그런 상황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나는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가 미국의 주가를 사상 최대고가로 다시 견인하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네. 그 기저에는 국제 유가가 예전처럼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앙등하는 상황은 좀처럼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어떤 그러한 분석과 안도감이 주가에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정스밴드를 63불의 상단을 봤다면 정프로는 천재예요. 굳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란과 미국 예. 참 많은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싸우나 네. 그냥 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론 뭐 79년에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예. 뭐 44명 뭐 뭐 예. 뭐 그렇잖아요. 52명 뭐 444일 동안 네, 444일 네. 동안 52명 네. 그게 정말 다냐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이유들 숨어있는 배경들이 있는가 요걸 한번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십니다. 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